사회복지사의 코로나 극복기. 안녕하세요.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. 어르신들의 자원봉사와 권익증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는 그 모든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.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 방안이 필요했고, 그래서 저는 소규모 인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활동할 수 있는 비대면 영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. 자신있게 시작하였지만 저는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,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즐겁게 임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일에 재미를 붙여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터무니없어 보였던 비대면 영상 활동은 잘 마무리되었으며, 영상도 만들어 본 적 없던 제가 활동 영상을 통해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아직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.